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엔젤 홍보대사 김경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레드엔젤 천사 쿠션 300만 개 재능 기부 협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없나요? 네, 격한 반응 감사드립니다. 네, 천사 쿠션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해주신 분께는 선물이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레드엔젤. 쟤네 뭐야? 레드엔젤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뭐, 붉은 악마 짝퉁이야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레드엔젤. 이제 더 이상 붉은 악마가 아닌 저희 천사가 이제 대한민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네, 여태까지 붉은 악마. 왜 악마가 응원해야 될까요? 올림픽을. 천사가 응원해야죠. 안 그래요? 왜뿔 달고, 왜막 이빨 달고, 왜 이렇게 미운 모습으로 응원을 해야 돼요? 저희는 연약하고 약한 천사가 아니라 이렇게 멋진 천사로, 멋진 천사로서 악마 때려잡는 레드엔젤입니다. 네, 아니,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레드엔젤이 경기 응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응원하는 저희 레드엔젤인데요. 저희 레드엔젤은 이제 문자로 1365 2016을 누르시면 고 브라질, 브라질 올림픽을 가는데 응모가 돼요. 그래서 200명을 뽑아서 300명이 같이 함께 브라질 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00원을 기부를 하면 브라질을 가는데 응모가 되고 또샵 1365 6363으로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체육 꿈나무들 육성하는 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샵 1365 2036을 누르면 요새 청년 실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청년 캠페인에 도움을 드리고 샵 1365 7325를 누르시면 출산 장려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샵 1365 9988을 누르시면 이제 독거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샵 1365 7777을 누르시면 생명 사랑을 나누는 곳에 도움을 드리고 샵1365 8000번은 저희 우리의 소원을 통일입니다. 네, 통일에 응원하는 데 후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3,000원만 딱 후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는 정말 큰 혜택을 더 받아요. 저희가 3,000원을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 쿠션이 4만 원인데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만 만 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3,000원을 후원하고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부도 하고 저희도 좋은 제품도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정말 좋죠. 네. 네, 그럼 저희 홍보대사 한분한분한분 이제 레드엔젤 홍보대사 분들이신데 이제 이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머슬 매니아들이십니다. 자, 저희 한번 다 같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드엔젤입니다. 네, 저희 레드엔젤 한분한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제 옆에 계신 이 멋진 남자분 다 아실 텐데 아놀드 홍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안월동입니다. 자, 레드엔젤에서 나이가 많은, 제가 올해 46이니까 약간 나이가 많지만 쿠션 때문에 굉장히 젊어 보이는 레드엔젤 천사 안월동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천사 하면 왜 여자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천사 하면 야리야리하게 생각하시는지, 진정한 천사는 이렇게 건강한 천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로서 레드엔젤과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레드엔젤 홍보대사 트레이너 노주영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어디라도 달려갈 건강한 몸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너무 소중한 시간이시고 또 좋은 마음이 있으신데요. 3,000원이라는 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쿠션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누구나 또 손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오늘 3,000원 기부를 하시면 또 4만 원짜리 이 쿠션을 만 원에 또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 예쁜 레드엔젤 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드엔젤 홍보대사 비키니 세계 챔피언 고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많은 선수분들 그리고 트레이너분들이 이 제품이나 레드엔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여러분들께 왜 제가 굳이 레드엔젤의 홍보대사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많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1등을 응원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우리는 1등만이 아니라 그 경기에 참여한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든 하나하나 이들에게 응원을 하고자 그런 의미로서 저는 레드엔젤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천사 쿠션뿐만 아니라 사회를 응원하는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까지 응원하는 그런 레드엔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결한 여우 다이어트 파워블로그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피트니스 선수이자 트레이너 다나나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원래부터 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레드 엔젤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되면서 더 뜻깊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좋은 행사 함께 할 수 있어서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이게 좋은 행사에서 대한민국도 천사의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또 이런 행사 기간에서 좋은 제품 함께 나눌 수 있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뜻하고 천사의 마음을 품고 대한민국도 강하게 응원하면서 또 이런 좋은 기회에 좋은 제품으로 함께 많은 사람 도와주면서 같이 응원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엔젤 홍보대사 김부연입니다. 저는 원래 휘트니스 선수는 아니지만 물리치료사로서 원래 환자를 치료하다가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앞에 선수분들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강사분들께서도 다 이제 앞에서 건강을 위해서 여기 이제 홍보 대사로서 와주셨는데 저도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을 이제 신체적으로도 하게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도 건강하면 이제 몸이 절로 젊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드 엔젤에서 저희 뜨거운 그 열정을 갖고 이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도 하시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멋진 레드엔젤 홍보대사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눌 때 정말 그 몸에 좋은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 몸이 되게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밝아지고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문자 하나 보내는 거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도 다 보낼 수 있잖아요. 문자 하나 보내는 걸로 정말 저희가 보내고 재능 기부 가격으로 또 물건도 받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레드엔젤 천사 쿠션 300만 개를 재능 기부해 주신 아리바이오 대표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어떻게 이렇게 레드쿠션 300만 개나 이렇게 기부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네, 소개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아름다움을 꿈꾸는 주식회사 아리바이오 성수연 대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레드엔젤이 한국을 위하여 응원단을 만들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뜨거운 곳에서 응원을 하실 때 얼굴도 타시고 또 뭔가 커버를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회사에서 연구진들이 열정을 다해서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레드엔젤 매직 쿠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매직 쿠션은 응원단들의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이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 기부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응원단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후원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드리는 매직 쿠션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아름다움도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리바이오가 함께하는 레드엔젤 응원단 여러분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대열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드엔젤의 대표 단장님 박지현 단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레드엔젤을 만드시고 이렇게 네, 하셨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림픽 응원단 레드엔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여러 가지 경기 응원을 했었는데 근데 왜 그 올림픽 응원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골프나 테니스 많은 종목들이 응원단이 없는 거지. 사실 저희의 응원이 필요한 거지. 그 경기 종목은 다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응원을 모든 경기 종목을 함께 응원하자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천사라는 이름이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사실 이름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름이 바로 어드레스라고 해요. 이름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천사처럼 이름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성수연 대표님이 기꺼이 재능 기부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많이 이렇게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그 돈 남김이 다 마케팅 비용이나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생각한 거는 그런 것을 직거래로 만들자. 그럼 천사들이 돕겠다. 그러면은 한국을 응원해주고 응원이라는 게 사실 경기 응원뿐만 아니라 말 너무 많이 해도 되나요? 네, 경기 응원뿐만 아니라 돕고 노인도 돕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청년 실업도 돕고 또 출산 어렵다고 아이를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들이 함께 출산도 장려하고 또 도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도울 때는 많은데 그 돕는 것을 레드엔젤이 함께 할 것이고 또 경기응원도 열심히 해서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천사의 나라로 아마 기억할 것이고 앞으로도 80년 뒤에 100년 뒤에도 우리나라의 이름은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이렇게 교환식을 받겠습니다. 네, 레드엔젤 천사 쿠션 300만 개. 네, 네 각서를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네, 서로 교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그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드엔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서 맞히시는 분께는 레드엔젤 천사 쿠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저희 레드엔젤 천사 쿠션은 천사 쿠션의 회사 이름은 어디일까요? 너무 네, 다시 내려주시고요. 네, 다시 듣겠습니다. 자, 레드엔젤 천사 쿠션의 회사 이름은? 아, 너무 어려운데. 어느 분께 드릴까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쉬우니까, 네, 하나 더 낼게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 레드엔젤 천사 쿠션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 성분이 있습니다. 어떤 에센스가 들어가 있을까요? 네. 네. 블랙 패티에 비슷했습니다. 블랙 테라피 비슷했어요. 블랙 테라피. 네, 블랙 테라피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블랙 테라피요. 죄송해요. 너무 비슷했는데 블랙 테라피 뭐 테라피 다 나왔는데 네. 또 하나 낼까요? 네, 다음 문제는 저희 리우 올림픽의 개최 도시는 어디일까요? 네, 리우 맞으셨습니다. 네, 리우에서 올림픽을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쁘게 바르세요. 네, 너무나 감사드려요. 다 선물이 더 있나요? 네, 선물 이걸로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네, 다음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파이팅 코리아 고 브라질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번호는? 다시요. 땡. 네.
네, 정답! 네, 정답. 1365, 1365, 2016. 네, 샵을 누르셔야 돼요. 샵 1365, 2016. 번호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3,000원이 기부되면서 고 브라질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레드 엔젤 천사 쿠션 300만 개 재능 기부 협약식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레드 엔젤 다시 만나실 텐데 다시 만날 때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뿔 달고 응원하지 마시고 날개 달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레드 엔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